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들고 왔어요. 뭐 12월 월간 견적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언제 올려주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저는 월간 견적을 매월 중순에 올려드립니다. 보통 15일에서 한 18일 사이 정도에 올려드려요.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요. 올려드린 날짜가 중순이다 보니까 월초에 올리는 많은 유튜버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거 먼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한 2주, 3주 지나면은 가격 변동이 조금 있고 추천 목록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뒤에 제 거 중순에 보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말에는 미리 월간 견적 올려주신 분도 있으니까 그분들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저는 늘 중순에 올립니다. 자, 그럼 표를 직접 보기 전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11월 대비 바뀐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11월 대비 랜값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11월에는 대략 3만원 정도면은 8기가 매물을 샀는데요. 12월로 넘어오면서 며칠 사이에 5천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뭐 3천 얼마, 뭐 4천 얼마, 사이트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거의 5천원 가까이 올랐어요. 5천원 올랐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 재고로 쌓였던 메모리가 거의 동났기 때문에 원래 가격 찾아간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과연 그런가요? 역시 잘 팔리는 성수기라서 가격이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램 가격 올린 주체는 저희 이제 소매상, 도매상이 아니니까 너무 매도하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워와 케이스 가격이 미세하게 상승했습니다. 보드 가격도 조금 올랐어요. 이거는 늘 있었던 일이에요. 연말이나 아니면 그 겨울방학 시즌에는 보통 추워서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C가 좀 잘 팔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사일 가격이 보통 오르니까 아, 그 가격 상승분이 예, 적용이 됐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생각보다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몇몇 제품 오르기도 했고 몇몇 제품 오히려 내리기도 했으니까 그래픽 카드는 거의 변동이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주로 추천하는 PN981 제품의 가격이 꽤나 올랐습니다. 이게 970 에버의 OEM 버전이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제품이에요. 근데 가격이 만 얼마 급등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신제품 970 에버 플러스의 OEM 제품이 PN981A랑 가격이 매우 근접했습니다. 한 2천원, 3천원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추천 목록을 전부 다 PN981A로 바꿨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만 256기가 요 제품만 아직까지 가격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PN981256으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된 게 있는데요. 저렴한 무법 안 되는 쿨러가 추가되었어요. 겜맥스 400이 원래 클립형이라서 잘 빠졌는데 요거 아시다시피 나사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네 군데. 그래서 잘 안 빠지게 변경이 되었으니까 겜맥스 400V2도 저렴하게 쓸만한 M4 소켓 용 공랭 쿨러로 추가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제가 앞전에 올린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2060 슈퍼, 2070 슈퍼, EMTEC 블모, 터보젯, 그리고 펠릿 JS 등 개인워드 제품도 있는데 요 놈들 V2 제품이 나왔죠. 아시죠? 근데 기존 시장에 V1, V2가 나눠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가 절가평하고 기존 제품하고 나눠진 게 아니라 섞여서 판매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제품도 제가 싹 다 뺐어요. 싹 다 빼고 그나마 들어가 있는 건 이제 EMTEC 불몬 기존 제품 정도만 하나 넣고 나머지는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추천 그래픽 목록이 대폭 바뀌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짜증나는 일인데 인텔 CPU 가격이 대부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5%에서 10% 가까이 상승했더라고요. 가뜩이나 AMD 때문에 지금 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 실제로 공급이 부족해서인가? 잘 이해가 가진 않지만 인텔 CPU 가격들이 대폭 상승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큰 변경점이고 나머지 짜잔한 변경점이 몇 가지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내용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3,40만원대 사무용 견적부터 봅시다.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3000G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2코어 4스레드죠. 이거 200G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클럭만 살짝 올라갔는데요. 6만 얼마에 나왔는데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 패스하세요. 3200?
패스하세요. 12만원 중반대. 메리트 없습니다. 2만원 더줄 값어치가 없어요. 3400? 패스하세요. 16만원 주고 살만한 값어치가 없어요. 결국 남은 거는 여전히 2200G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2200G랑 3200G는 약 10% 정도밖에 성능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2만원 더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사무용, 간단한 영상 감상용, 그리고 진짜 캐주얼한, 뭐, 롤 같은 게임을 하실 때는 2200G를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경점이 없는 거죠. 쿨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 쓰셔도 문제가 없는데, 소음에 아주 민감하시면, 뭐, RC100 정도 사셔도 괜찮습니다. RC300이나 100 사시면 돼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A320 게이밍 스트컴, 이거 여전히 추천드립니다. 다만 2200G는 그다지 전력 소모가 큰 CPU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메인보드에서 가격을 아끼고 싶으시면 A320M-A 프로 맥스라고 MSI 제품, 요거 M.2 슬롯 있는 제품이거든요. 요거 정도 추천드릴게요. 근데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요. 많은 차이니까 어지가면은 아수스 EX A320 게이밍 쓰세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4기가 두 개를 넣었습니다. 8기가 하나만 넣으면 안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그럼 내장 그래픽 성능이 약 15%에서 20% 정도 다운이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 전체적인 성능이 한 3%, 4%가 다운이 되기 때문에 꼭 메모리는 두 개로 넣어주세요. 그래픽 카드는 필요 없어요. 배가 내장 그래픽. 이거 램오버만 잘하면은 한 750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GTS 750. 그러니까, 뭐, 배그 같은 건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만, 진짜 간단한 캐주얼 게임 정도는 돌아가는 거죠. SSD 같은 경우에는 웬디 블루 넣었어요. 이 웬디 블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MX500 대신 쓰면 안 되나요? 써도 됩니다. 다만 제가 물건을 여러 개 받아보니까 웬디 블루가 비교적 MX500보다 분량이 낮았기 때문에 다소 MX500보다 성능이 미세하게 떨어질지언정 좀 더 안정성이 높은 저는 웬디 블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250기가면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게임을 조금 많이 까불고 쓰실 분들은 500기가 정도로 늘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2200G에서는 A320 메인보드와 조합했을 때 이 M.2 PN981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격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요. 그래서 PN981 사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고요. 혹시나 3000G를 쓰실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그런 현상을 봤어요. 그 CPU 레인에서 M.2로 내려오는 요 레인 숫자가 부족해서 M.2가 제속도가 안 나오거나 인식 불량 증상이 생기는 거 봤으니까 그때는 그냥 웬디 블루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2200G일 때는 그냥 PN98을 쓰셔도 돼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500W짜리 마이크로니스크 클래식 2를 골랐습니다. 이거 말고 요새 뭐 그 새로 나온 파워들 좀 있잖아요. 쿨마 파워라든지 막 리뷰에서 정말 가성비 좋다고 얘기 나오는 파워들. 그 파워들은 아직까지 안정성 확보가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500이나 아니면 하이퍼 K FSP 파워 정도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H300 화이트를 넣었는데요. 이거 뭐 2만원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강판이 두껍거나 아니면 만듦새가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볍고 작고 그리고 심플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거실용 케이스로 두기에는 좋습니다. 총평가를 하면은 저사양 게임, 롤이나 카트 정도는 잘 돌아가는 편이고요. 간단한 사무용, 엑셀, 한글, 웹서핑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뭐 4K 영상 보는 거 이런 건 조금 빠듯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유튜브 가속 기능에서 뭐 4K 쓰겠다 안 됩니다. 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여러분 동영상 감상 그런 거는 괜찮으니까 이 제품 정도 사시는 것도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총 합계 금액이 34만 1000원인데요. 여기는 공임비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조립하시거나 조립을 혹시 맡기게 되면 공임비가 추가된다는 점, 그리고 윈도우 소프트웨어 가격도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40만원대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50만원대 게임을 하기 위한 최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50만원대 인텔 같은 경우에는 AMD나 인텔이나 둘 다 사실 50만원대로 만들 수 있긴 한데 제가 일부러 50만원대 인텔만 가르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9100F가 2200G보다는 확실하게 성능이 좋습니다. 한 20% 가까이 좋아요. 깡클럭이 높기 때문에 요 CPU에다가 H310M
프로 VD 플러스. 제가 보기엔 H365이어서 얘가 가성비가 좀 좋아요. 요거 집어넣고, 그리고 램 8기가 두 개를 넣고요. 그다음 라데온 RX570. 참고로 RX570의 성능은 대략 1060 3기가보다 약간 좋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요거랑 조합하면은 진짜 어지간한 게임 옵션을 타협하고 어느 정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배그라든지 아니면 뭐그 위에 이제 6코어 이상 쓰는 최신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에서는 CPU 코어가 부족해서 아마 최소 프레임이 엄청 처지는, 그러니까 화면이 밀리는, 끊기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너무 고사양 게임을 하려고 이걸 사는 건 추천드리지 않지만, 간단한 이제 오버워치 아니면 롤 아니면은 배그 할 거면은 사실 옵션 타협 심하게 해야 되고, 한타 때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한 중사양 정도 게임을 즐기기에 적합한 제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 SSD는 동일한 250 웬디 집어넣었고요. 뭐 삼성전자 걸로 가셔도 되는데 가격 차이가 한 6천 정도 차이거든요. 아무래도 삼성께 좀더 안정성은 좋습니다. 속도 차이는 거의 없어요. 또는 이제 그 MX500도 사긴 사도 됩니다. 아시겠죠? 다만 여기서는 M.2를 사용을 못해요. 제가 H310 보드를 골랐기 때문에 거기에 M.2 슬롯이 없거든요. H310 중에 M.2 슬롯 있는 놈도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제대로 된 속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M.2 SSD는 쓸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500W 파워 똑같이 집어넣었습니다. 충분합니다. 물론 600을 넣으면 좀더 넉넉할 것 같긴 하지만 RX570도 뭐 이거 전력 많이 써봤자 200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500W로 더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디아나 풀 아크릴 루나 케이스를 넣었는데요. 이 케이스 써도 되고 옆에 6펜 제품 쓰셔도 됩니다. 둘다 3만원대로 거의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6펜은 팬이 6개로 좀더 많아서 쿨링이 좋고요. 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팬은 3개뿐이지만 대신 마감이 조금 더 낫습니다. 조립하기도 좀더 편하고요. 그래서 양자 택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 합격 금액은 55만 원 정도가 돼요. 당연히 공비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이거 제가 밑에 추가적으로 1650 슈퍼도 사용해도 된다고 표기해뒀잖아요. 요걸로 바꾸시면은 게이밍 프레임은 조금 오를 거예요. 뭐한10% 정도는 오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한 4만 원, 3만 원 정도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1650 슈퍼를 쓰거나 RX570을 쓰거나 둘다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이니까 본인의 주머니 예산에 따라서 갖춰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중정도 사양의 게임들을 즐기기인데 적합하고 너무 고사양 게임을 기대하고 사지는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거 롤머신으로 쓸때 전자보다 훨씬 프레임이 잘 나오기 때문에 롤머신, 롤이 별로 끊기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 원하시는 분은 이제 9100F에 1650 슈퍼 정도 짜시면은 뭐144 유지 안 되겠지만 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유지가 되니까 완전 강추드립니다. 자, 그럼 50만 원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60만 원대 AMD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60만 원대 AMD 같은 경우에는 9100F보다 좀 나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 코어가 기본적으로 6개이기 때문에 코어 6개 이상 지원하는 게임에서 9100보다 오히려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램오버는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진짜 순수하게 게임 하신다 그러면 이 2600보다 3500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3500이 제가 가성비가 안 좋다고 사지 말라고 얼마 전에 평가를 했었는데 왜 여기서는 추천을 하냐 말씀을 드릴게요. 9400F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요. 당시 시점에서는 이제 이 그냥 3500 노멀하고 9400F하고 아주 근접한 가격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나는 9400F가 낫기 때문에 9400F를 가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CPU 가성비 비교해 보면 3500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3500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600은 어떤 용도로 가야 되냐 하면은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 혹은 작업도 하고 게임도 어느 정도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2600을 추천드리고요. 순수 게이밍 용도로 쓰실 분들은 3500 쪽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는 둘다 기본 쿨러 쓰셔도 되는데 다소 소음이 있으니까 기본 쿨러 쓴다고 성능 제한은 거의 없어요. 얘네 둘 다는. 근데 소음이 좀 심하니까 제가 생각에는 겐맥스 400V2 정도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18,000 정도 살 수가 있어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A320M 게이밍 아수스가 아까 봤던 거 그거 그대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가격이 조금 내렸던 그 내린 B450 프로 4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둘 중에 택일하시고요. 램은 여전히 8기가 두 개면 충분합니다. 웬만한 게임은 8기가 두 개로 다 커버돼요. 그래픽 카드도 똑같습니다.
RX 570 가성비 잡고 저걸 쓰시거나 아니면은 돈 여유가 있다. 난한 70만 정도까지 생각하신다 하신 분은 저 GTX 1660 미라클 제품 EMTEC 거. 저게 1660 중에서 거의 제일 싼 제품이에요. 근데 뭐 쿨링에 문제가 있거나 성능에 문제 있지는 않으니까 EMTEC AS 믿고 저거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대랑 다를 거 없어요. 웬디 블루를 가시거나 아니면 PN981 512는 좀 비싸니까 256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론 여유가 되시면 512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500W로 충분하고요. 뭐 나는 좀 오래 여유롭게 쓰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600W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500W로 충분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새로 나온 6펜이라는 거, 기본 펜을 이름에 걸맞게 6개를 주는 아주 쿨링이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다만 기본 펜 6개 넣으려니까 단가 절감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강판에서 해야 되겠죠? 강판을 아끼기 위해서 앞뒤로 상당히 좁은 케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사양 그래픽카드는 당연히 장착이 되지 않고 이 정도 사양에는 매우 쓰기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6펜 강추드립니다. 대충 배그나 몬헌, 디비전, 로아 등등 최신 게임을 옵션 탭하면 돌릴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몬헌이나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 멀티코어를 제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9100F보다 프레임이 잘 나오는 걸볼 수도 있습니다. 배그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9100이 나을 수도 있어요. 여유가 되시면 SSD 용량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요. 물론 옵션 타입입니다. 그리고 FHD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이제 게임을 어느 정도 고사양 게임도 즐길 수 있는 사양이 이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60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대략 68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80만 원대 인텔 견적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옵션 타임을 조금 덜해도 돼요. 상업을 할수 있고 혹은 일부 게임은 최상업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FHD 기준으로요. CPU는 9400F를 넣었고요. 이 9400F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솔직히 3500X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나는 오버클럭을 하기 싫어서 그냥 인텔에 가겠다고 하시는 분한테 추천하는 게 9400F인 거예요. 여튼 80만 원대 인텔 견적 같은 경우에는 9500도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거는 4만 원더 투자할 값어치가 없거든요. 뭐 3만 4천 원쯤 되는데 그래서 9400F를 그냥 가세요. 저소음을 원하면은 아까 겜맥스 400V2를 넣어도 되지만 기본 쿨러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견적이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B360M 박격포를 넣었지만 예산이 빡빡하신 분들은 H365M 프로 VD 플러스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램은 여전히 8기가 2개고요. 그래픽카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166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저번 달에는 1660 슈퍼 넣었는데 왜 이번 달에는 1660인가요? 물어보실까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1660이 가격이 대충 얼마에 있나요? 25에서 27 사이에 있습니다. 1660S는 30만 원 정도에 포진하고 있고요. 1660Ti는 34만 원에서 37만 원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얘네 성능이 딱뭐 1660S가 중간에 있는 건 아니고 1660보다는 좀 확실히 한 8%쯤 좋고요. 1660Ti보다는 한5% 정도 처집니다. 그러니까 1660Ti에 가까운 제품이긴 한데 가격적으로 계산했을 때 가성비가 1660이 약간 더 좋아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1660 슈퍼보다. 내가 그 당시에 1660 슈퍼를 넣었던 이유는 당연히 한 달이면은 1660 슈퍼의 가격이 안정화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10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1660과 1660 슈퍼가 지금 가격 차이는 3만 원 정도 나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바람에 가성비가 아직 1660 슈퍼가 그리 1660 대비 좋다고 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1660을 먼저 넣었고요. 혹시나 예산이 조금 남아서 약간이라도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1660 슈퍼 제가 넣어둔 조텍 제품, AMP 제품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SSD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웬디 블루를 넣었고요. 아시다시피 H310으로 갔을 경우에는 엔더터 슬롯이 없으니 PN981 못 씁니다. 다만 박격포로 가셨으면 이 PN981 넣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게임 로딩이 확실히 더 빠릅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600W짜리 넣어놨는데 600W 안 가고 업그레이드 생각 안 하신다 그러면 500W 가셔도 충분합니다. 파워는 여전히 마이크로닉스와 하이퍼K 두 종류를 선택해뒀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수라를 넣어놨지만 아수라 안 가고 넷 중에서 가도 돼요. 디아나 가든지 뭐 6펜 가든지 아수라도 괜찮고 아니면 S700도 괜찮고요. 레베카도 괜찮습니다. 제 입장에서 제일 이쁜 거는 레베카인 것 같고요. 조립이 제일 편한 거는
S700, 쿨링이 제일 좋은 것도 S700입니다. 다만 가격이 딴 케이스보다 다소 비싸니까 80만원대 견적에서 5만원 투자한 건 케이스에 조금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스펜 가거나 약간 조성우 쓰실 분들은 아수라 정도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수라는 약간 조립이 불편해요. 근데 뭐 본인이 조립 안 하실 거면 상관없겠죠. 총액 같은 경우에는 80만원대 인텔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77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공비 포함하면 80만원이 살짝 넘겠죠. 그리고 1260 슈퍼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80만원 중반 정도의 가격이 포진될 겁니다. 이 정도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00보다는 확실하게 부드러운 프레임을 보여주고 옵션도 타협을 덜 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GTA 5 이거 돌아가나요? 돌아갑니다. 약간 뭐 중상업 정도 옵션 타협하면 잘 돌아가고요. 배틀필드,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다잘 돌아가요. 3타로 하기에는 조금 많이 옵션 타협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좀 노답 게임이라서 그걸 제외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짜 고사양 게임들 중업 정도로는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용으로 이거 좀 많이 팔리는 그런 견적입니다. 자, 그 다음은 80만대 AMD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램오버를 좀할줄 알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80만대 인텔 가는 것보다는 80만대 AMD 가는 게좀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컴퓨터 잘 모른다면 인텔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램오버 조금이라도 할 생각 있으신 분들 진짜 이 견적 완전 강추드려요. FHD에서 원활하고요. 그리고 2060 장착하면 100만대 견적으로 바뀌는 견적입니다. 어디 한번 하나하나 훑어보도록 하죠. 3500X 집어넣었습니다. 아시죠? 캐시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램오버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고요. 램오버를 하지 않더라도 9400F와 흡사한 혹은 몇몇 게임에서 조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가격적으로도 4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다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9400F보다는 약간 발열이 있는 편이니까 꼭 얘는 어지간해서는 공랭 쿨러 11000원짜리라도 달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겜에서 400 V2 정도면 괜찮고요. 좀 조립하기 편하거나 다른 쿨러를 원하신다면 이제 잘만 CNPS 9X 옵티마 정도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2만원, 26000원, 17900원. 보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A320M으로 커버가 됩니다. 뭐 클럭이 크게 저하가 있거나 성능 저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메모리 보드 3600까지 되기 때문에 저 보드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약간 더뭐 좋은 보드를 쓰고 싶으신다 하는 분들은 아수스 터프 B450M 프로로 가시면 됩니다. 얘가 램오버가 조금 더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수동으로 CPU 오버도 가능하고요. 메모리는 여전히 삼성전자 8기가 두 개예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1660 슈퍼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들어가고요. 당연히 1660보다 8% 아까 성능이 좋댔죠. 프레임이 조금 더잘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060 장착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2060이면은 성능적으로 확실하게 1660이나 1660S보다는 20% 정도 가까이 더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여유가 되시면 2060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2060은 이엔텍 지포스 스톰 X 듀얼을 추천드립니다. 요거 V2 버전인데 V2 버전은 단가 절감 버전이니까 그거는 피하세요. 자, 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PN981A가 나왔습니다. 이게 PN981하고 PN981A가 달랑 2,000원 차이에요. 그래서 PN981A 쪽으로 제가 추천드리고요. 512기가로 좀 늘렸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SSD에도 예산을 할애해서 약간 넉넉한 용량으로 쓰시고 게임을 많이 깔아 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조금 예산을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웬디 블루 500기가로 낮추셔도 괜찮습니다. 대략 2만 원 정도 세이브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게임 로딩에서 차이가 난다고 했지만 일반적인 사용용도에서는 두개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 600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500을 내리지 마세요. 600으로 가주세요. 그 정도 여유는 있어야지 이제 파워에 이제 수명을 좀더 길게 쓸수 있고 파워에서 소음도 조금 줄어드는 편이니까요. 아니면 하이퍼K 600 쓰셔도 괜찮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밑에 거 쳐다보지 마세요. 쿨링 좋은 게 좋을 것 같아요. S700 에스프레소 쓰세요. 얘가 기본 팬이 6개예요. 전면 3개, 상단 2개, 후면 1개. 거기에다가 상단 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면하고 그 후면 팬보다 다소 천천히 돌기 때문에 소음적으로도
불량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쿨링도 괜찮고요. 조립하기도 상당히 편하고 마감도 앞에 핸드보다는 확실하게 뛰어나니까 5만원 정도 주고 살 만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 견적의 총평을 해드리겠습니다. 9400F를 살짝 이겨버리는 CPU예요. 3500X는. 거기에다가 PBO, 램오버까지 해줄 경우 확실하게 9400F를 넘어서는 CPU이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인 평균 프레임, 좀더 안정적인 최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다가 저가 보드에서도 요두개다 된단 말이에요. 램오버나 PBO가. 아무래도 인텔보다는 좀더 같은 가격에 높은 성능으로 쓸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FHD 환경에서 2060을 꽂아줄 경우 옵션 타협 조금 하면 100프레임 정도는 쭉쭉 뽑아줍니다. 어지간한 게임에서 전부 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국민 옵션에서 144도 충분히 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00만원 투자하고 AMD 쪽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게이밍 컴퓨터로는 만족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합계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아까 1660 슈퍼로 갔을 경우에는 88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2060 RTX로 갈 경우에는 한 102만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인텔 90만원대, 100만원대 견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전히 9400F가 들어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9400F보다는 3500X가 낫다는 점 다시 한번 찝어드리고 넘어갑니다. 노멀하고 쓸 때도 노멀하게 쓸 때도 비슷하고요. 오버클럭 하면 3500X가 확실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인텔 견적은 어쨌든 9400F를 넣고 쭉 똑같아요. 80만원대 견적이랑 박격포 집어넣고 램 8기가 두개 넣고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서는 1660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2060을 쓰는 겁니다. 이노3D 2060그 게이밍 OC 백플레이트는 그냥 게이밍 OC가 안 붙은 백플레이트 버전에서 히트파이프가 두개 빠진 남들이 보기에는 뭐 단가 절감형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요놈 좀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 아주 조그만 80mm 펜두 개가 들어있다가 여기 90mm 펜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다가 히트파이프가 세 개로 줄었지만 히트싱크 사이즈가 약간 커졌기 때문에 실제로 쿨링 성능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다가 전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 속하고 있고요. AS도 괜찮기 때문에 이 이노3D 제품 싼 맛에 쓰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찝찝하신 분들은 돈을 조금 더 투자하셔서 2060 슈퍼 EX 블랙 갤럭시 거 쓰시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엔텍 지포스 2060 스톰엑스 듀얼 OC V2 아닌 버전 사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이노3D 써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거 쓰셔도 괜찮고요. 웬디 블루 500기가로 찍어둔 이유는 혹시 H310 보드를 여전히 사용하실 분이 있을까봐 이걸 우선은 적어뒀고요. 만약에 B360 사용하신다면 PM981A 쓰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읽기와 쓰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게임 로딩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지고요. 뭐 파일 옮기거나 쓸 때도 조금 더 빠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가격 차이는 약간 있어요. 한 2만원 가까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60이나 2060 슈퍼를 쓸 거기 때문에 600W를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웬만하면 낮추지 않으신 걸 추천드립니다. 500으로도 돌아가긴 하겠지만 좀 빠듯하거든요. 여전히 회사는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 제품하고 하이퍼 K 제품을 추천하고 있는데 가끔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이크로니스 파워는 그럼 다 괜찮은가요? 아니에요. 사이클론 같은 걸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최소 요건이 클래시 2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걸 집어넣은 거예요. 저게 불량이 낮기도 하고요. 하이퍼 K도 저거 밑으로 뭐 다른 제품 요새 리뷰 좋은 거 있는데 이런 거쓸 생각하지 마시고 저둘 중에서 택일 하시길 바랍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베카 미니를 넣었는데요. 이 레베카 미니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RTX 시리즈 쓰기에는 가장 적합한 미니 케이스라 생각해요. 보통 일반적인 미니 케이스는 이 하단에 파워 커브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냥 밋밋해요. 다 막혀있어요. 에어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일할 정도로 에어홀이 빡빡빡빡 뚫렸습니다. 전체가. 허니 브라콤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벌집 모양으로 뚫려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래픽카드 쿨링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 케이스 진짜 강추합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요. LED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조립하기도 편하고, 이쁩니다. 물론 기본 펜 성능이 약간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견적의 총평가는 어떠냐? 90만원에서 100만원대 인텔 견적. 2060 슈퍼 썼을 때는 108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2060을 썼을 때는 96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옵니다. 요 제품 상당히
게임할 때 원활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그 144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와요. 물론 최저 프레임 방어가 144가 되진 않아요. 최저는 한110 정도가 되고 평균 프레임은 144가 넘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3타로, 뭐 디비전, 뭐 몬스터 헌터, GTA, 뭐 고사양 게임 줄줄줄 나오는 거 이것들 다 중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FHD 기준으로요. 프레임이 60비트로 대부분 다안 떨어지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내가 진짜 게임을 좀 재밌게 여러 가지 앞으로 나올 게임까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요 견적대로 가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다만 제 입장에서는 램업을 할줄 알기 때문에 저는 인텔보다는 AMD 측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만족감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90만원, 100만원대 인텔은 넘기도록 합시다. 120만원, 110만원대 AMD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FHD에서 144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주면 좋습니다. CPU는 아까 보여드렸던 3500X를 그대로 썼어요. 가격이 9400F랑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램오버에 쓰면은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죠. 이 제품은 오버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기 때문에 겐맥스 400V2를 넣거나 아니면 잘 맞는 CNPS 9X는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여전히 ASUS EX-A320 써도 되지만 저는 이제 수동 오버까지 생각을 하고 B450M 프로 넣었어요. 터프 프로. 이거 터프 플러스 사시면 안 돼요. 터프 프로랑 터프 플러스는 전원부가 다르기 때문에 꼭 터프 프로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시다시피 가격이 메인보드 때문에 다소 상승은 했지만 만족감은 있을 겁니다. 얘는 수동 오버도 들어가거든요. 물론 그냥 PBO에 램 오버만 하고 쓰셔도 괜찮고요. 똑같이 3600 넣었을 때 요게 A320보다 조금 더잘 들어가는 편입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 여전히 삼성전자 8기가 두 개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2060 슈퍼로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대 정도 견적이 나올까요? 2060 슈퍼 정도면은 3500X와 정말 적절한 짝이에요. 3500X 메모리 오버를 해주면은 전혀 변목 현상 없이 쭉쭉쭉 제 성능 잘 뽑아줍니다. 거기에 예산이 뭐 조금 빡빡하신 분들, 그 110만 원대로 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이엠텍 슈퍼 미라클 V2를 쓰면 됩니다. 이 미라클 V2 같은 경우는 단가 절감형이 아니고 그 DVI 포트가 빠졌고 그리고 이제 히트싱크의 모양이 살짝 바뀐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온도 자체는 조금 높게 나오긴 할 거예요. 원래 미라클 제품이 저가형 제품이라서 약간 온도 높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80도까지는 찍지 않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높아봤자 70몇 도 정도니까 여러분 부스트 클럭 저하나 성능 저하 같은 게 전혀 없을 겁니다. 수명적인 면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역시 AS는 이엔텍 제품이기 때문에 단가 약간 세이브하고 싶으신 분은 요걸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뭐저 같으면은 갤럭시 거 샀겠지만요. 갤럭시 게 확실히 온도가 착하거든요.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PM981 이걸 고정으로 거의 계속 들어갈 겁니다. 왜? 아시다시피 AMD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품 써도 A320이든 아니면은 뭐 B450이든 X470이든 첫 번째 슬롯에는 전혀 속도 저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PM981 A예요. A 꼭 확인해 주세요. 요거 500시기가짜리 쓸 거고요. 혹시나 그래도 나는 AS 짧은 병행 수입은 좀 찝찝하다고 하신 분들은 이제 970 에버 쓰셔도 됩니다. 970 에버 가격이 또 살짝 올랐어요. 한 만원 정도.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도 뭐 가성비는 괜찮은 제품이니까 이둘 중에 택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600W 브론즈를 넣었어요. 700W 브론즈 쓰셔야 되는데 그럼 가격이 조금 많이 뛰기 시작하니까 FSP 이게 하이드로 프로 제품이 메인 캐피스터를 아주 좋은 제품 씁니다. 그래서 다소 다른 데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충분히 살만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거 팬 불량이 종종 보고가 되기 때문에 소음이 이상하게 내파워에서 너무 심하게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AS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하게 파워를 사실 분들은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 600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싼 타이탄 클래스를 집어넣긴 했는데요. 이거 꼭 이거 사라고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사양은 이제 레베카 미니 쓰던 아니면 S700 쓰던 괜찮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소음을 좀 감소하실 수 있으시면 L560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미파리까지 해서 요 중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느 거 쓰시던 쿨링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4만원대부터 거의 8만원까지 요 사이에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20만원대 AMD 총평가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을 FHD 프로 혹은 QHD 60 정도
60, 뭐, 중업, 중상업 정도로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사양이 올랐습니다. 왜? 2060 슈퍼니까요. 다만, QHD 144는 옵션을 아무리 타협해도 어지간한 게임에서는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QHD 144 모니터 사고, 아, 이거 생각보다, 아, 성능이 안 나온대요. 그러시면 맞다. 원래 그런가요? 그래서, 캐릭이 죽을 뻔했어. 그래서 이제 제 평가는 여러분이 FHD에서 144 모니터 사고, 어지간한 게임 재밌게 옵션 타협 안 하고 즐기시기 위한 그런 견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QHD 쓰기에는 약간 부실한 견적일 수는 있지만, 뭐, FHD로도 게임하는데 잘 된다 그러면 그게 어디예요? 맞죠? 120만 원에. 이거, 나는 옵션 타협을 하기 싫어하신 분들, 그리고 FHD 모니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신 분들한테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혹시나, 그래도 QHD 조금 쓰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하신 분들. 3500X면은, QHD 환경에서 2070 슈퍼와 묶어 쓸 수가 있습니다. FHD에서 2070 슈퍼랑 묶어 쓰면은, 분명히 2070 슈퍼에 제 성능을 못 뽑아주지만, 이제 QHD 환경으로 바꾸면은, CPU가 부하가 좀덜 받아요. 그래서 2070 슈퍼까지 묶어 쓰셔도 괜찮으니까, 예산이, 한 15만 원 정도 조금 더 여유 있으신 분들, 130만 원 더 중반 정도까지 쓰실 수 있으신 분들은 3500X 견적 그대로 가시고 거기에 2070 슈퍼를 조합해도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 그럼 이제 120만 원대 인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20만 원대 인텔, 이거는 진짜 오버 안할 사람들은 이 견적 가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몇몇 사람들이 자꾸 B360에 꼭 B360에 넣었으면 안 될까요? 물어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9600K를. 근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9600K가 B360에 들어가면 오버가 안 되잖아요. 오버가 안 되는 순간 9400F와 9600 차이는 8%밖에 나지 않습니다. 8% 병목이 생기지 않는 그래픽카드에서는 거의 프레임 증가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클럭 안 하실 분들은 9600K 가지 마세요. 돈 아깝습니다. 진짜 돈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 더 투자할 값어치 없으니까, 아시겠죠? Z보드 쓰실 분, 그분들만 이 견적을 가주세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머랙 트리니티 화이트로 충분하다고 적어뒀는데요. 국민 오버는 이 정도로 충분하고, 팬텀 ITX 집어넣고, 진짜 각 잡고 오버하실 분들, 4.8 이상 넣어보겠다 하신 분들은, L240V2 추천드립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국민 오버만 하실 분들은 Z390A 프로 쓰시면 돼요. 그럼 4.7 정도 집어넣고 거기에 램 오버 3200 혹은 3400 정도는 해볼만 합니다. 다만 진짜 각 잡고 램을 막 3800, 4000까지 넣어보겠다 하신 분들은 에즈락 Z390 팬텀 게이밍 ITX 보드 추천드립니다. 근데 다소 많이 증가하죠. 10만 원 정도 보드값이 증가합니다. 메모리는 삼성 메모리 쓰더라도 팬텀 게이밍 ITX의 경우에는 3800까지 오버가 되고요. Z390A에서는 삼성 메모리 써도 3200까지 오버되니까 삼성 메모리 쓰시는 게 가장 가성비는 좋아 보이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옆이랑 똑같아요. 2060 슈퍼 EX 갤럭시 거 먼저 우선으로 추천드리고, 혹시나 예산을 이제 140만 원까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오버클럭에 쓸 거면은 2070 슈퍼도 쓸만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지퍼스 2070 슈퍼 EX를 추천드릴게요. 그럼 이제 견적이 140만 원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SSD는 여전히 똑같아요. 옆에 PN981A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뭐 밑에 더 이상 설명 안 했습니다. 970 쓰셔도 되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 프로 600을 쓰거나 마이크로니스 600보다는 이제 700 정도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2070 슈퍼 쓰실 분들은 이제 클래시 2700 싱글 요걸로 추천드릴게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L560 넣었는데, 요 케이스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강판이 좀 얇아서 소음이 심하고요. 기본 펜 같은 경우에도 색깔 변경이 안 됩니다. 물론 안 되는 애들 많긴 하지만. 그래서 이 케이스 소음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쓰셔도 괜찮고요. 얘도 기본 펜 6개 줘요. 아니면은 그냥 J700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니, J700, S700. S700이나 아니면 그 트레저 850M이나 아니면은 L560 혹은 미파리 요 정도까지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견적 총 평가는 어떨까요? 가성비는 3500X 쓴 것보다 한 10만 원 가깝게 떨어집니다. 가성비가 좋다고 하기엔 빈말로도 못하겠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기본 클럭이 더 높고, 이제 램오버를 해주면은 이 기본 클럭이 올라간 만큼 좀 더더욱 잘 커버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FHD로 배그 프레임 빵빵하게 유지하실 분들, 배그 굴곡 방어,
뭐 120프레임 방어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사용을 하시면 정말 좋고요. 혹은 국내 온라인 게임, 아니면 옛날 온라인 게임, 싱글코어 아니면 듀얼코어밖에 안 쓰는 그런 게임들 하실 때이 견적 가시면 정말 좋아요. 어떤 게 있나요? 와우. 또뭐 있죠? 던파, 롤, 혹은 스타 이런 애들이 프레임이 좀잘 유지가 돼요. 거기에 이제 배그, 그리고 아이언, 불쏘 이런 놈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2070 싶었으면은 QHD에서 한 100프레임 정도는 뽑아주거든요. 옵션 타입 조금만 하면요. 그래서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오버클럭을 자기가 좀할수 있다고 하신 분들 이 견적 추천드리고, 오버클럭 잘 모른다 하신 분들 이 견적 가지 마시라고 한번더 설명드리고, 이제 120만원, 140만원대 인텔은 접어두고 140만원대 AMD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0만원대 AMD 같은 경우에는 3600을 기본 베이스로 삼습니다. 3500X랑 게이밍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맞는 말인데요. 3500X보다 최소 프레임 유지율이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보면은 스레드 지원 더 많이 하는 게임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당연히 3600이 9600이나 아니면은 3500X보다 나아지는 시기가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먼 미래를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딴짓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뭐 영상도 옆에 틀어놓고 게임하신다 이런 분들, 아니면 게임을 좀 하드하게 막두 개씩 틀어놓는다 이러신 분들, 그거는 이쪽으로 하시기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3600은 3600을 베이스 삼고, 아그 140만 대 AMD는 3600을 베이스로 삼고, 3600 정도는 이제 발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본 쿨러 쓰지 마세요. 잘만 CNPS 9X나 아니면 게임엑스 400V2 둘 중에 하나 쓰시고요. 마찬가지로 전력 소모도 커지기 때문에 A320EX 쓰기보다는 이제 터프 B450M 프로를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물론 A320을 쓴다 하더라도 기본 클럭은 0.05에서 0.025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뭐 수동 오버를 할 때나 아니면은 뭐 전원부 온도나 이런 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터프 B450M이 약간 더 유리하니까 이제 140만 정도 되는데 보드에 너무 단가 절감하지 마시고 B450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8기가 2개 여전히 쓸 거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는 그냥 2070 슈퍼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QHD를 즐길 거 아니면 FHD에서 아주 막 옵션 타입 안 하고 최상업으로 즐길 분들, 그런 분들을 원한 견적이 되는 거야. 아, 그런 분들을 위한 견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2070 슈퍼가 제가 저번 달만 해도 펠릿을 추천했는데, 펠릿하고 저 이엔텍 제품이 V2 사건으로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V2 단가 절감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갤럭시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갤럭시 제품 말고 이제 조금 더 조용한 제품 쓰고 싶으시다면 리드텍, 윈페스트, 허리케인 제품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3펜 제품에 조금 못생기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2080이나 2080 Ti에 쓰는 펜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쿨링은 괜찮아요. 그리고 좀 조용한 편이고요. 이 둘 중에 양자택일 하시면 될까요? SSD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제 뭐 PM981A 같은 걸로 단가 절감 안 하고 그냥 970 에볼 넣었습니다. 에보 쓰던, 에보 플러스 쓰던, 아니면 PM981A 쓰던 여러분이 내 예산에 맞춰서 아무거나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파워 같은 경우는 700W로 늘렸습니다. 왜? 2070 슈퍼 쓸 거니까. 마찬가지로 밑에 FSP 제품도 이제 700 브론즈로 변경했어요. 파워 조금 더 튼실한 거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후자로 선택하면 될까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케이스 V8이 기본 베이스로 선택되어 있는데, 굳이 꼭 이거 할 필요 없이 뭐 S830 쓰거나 아니면 아까 L560 쓰거나 혹은 뭐 트레저 850M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견적의 총평가를 해드리자면,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의 FHD 144 풀업 혹은 상업으로 원활하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QHD 이제 70에서 100프레임 정도로 상업, 최상업으로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QHD 144는 안 되나요? 물어보신 분들 있는데, 배그 같은 경우에는 QHD 144로 돌아가요. 국민 옵션 기준으로. 근데 국민 옵션 자체가 원래 옵션을 타입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다른 게임들도 한 중업 정도 타입하면 144로 즐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QHD 모니터 생각하신 분들은 요 견적으로 가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40만대 AMD는 여기까지 하고, 자, 170만대 AMD를 한번 가도록 하죠. 170만대 AMD 같은 경우에는, 좀더 원활하게 CPU 여유 공간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메인보드, 뭐, 쿨러, 램,
그래픽카드 싹 다 똑같습니다. CPU만 3700X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제 방송을 생각을 한 거죠. 방송을 CPU로 하거나 혹은 다중 작업, 여러분 렌더링 인코딩, 영상 편집, 음악 편집 하거나 또는 그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 아니면은 게임을 여러 개를 실행한다. 그러신 분들은 이쪽은 이제 보시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3700X. 분명히 3600X보다는 돈이 비싼 만큼 코어가 추가가 되었잖아요. 6코어 12스레드, 8코어 16스레드, 멀티 성능에서 한 25% 정도는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대로 쭉 가셔서 그 CPU에 그 확실한 여유가 생긴 걸 즐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수 게이밍으로 쓸 때는 이 3700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게임밖에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제로 보시고요. 멀티 플러스 게이밍 아니면은 여기서 또 2080 슈퍼나 2080 Ti까지 보시는 분들 이걸로 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170만원대 견적인데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은 바로 280만원이니까 중간이 비잖아요. 200만원대 견적이나 250만원대 견적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신 분들이 있길래 언급을 해드리는데 2070 슈퍼를 2080 슈퍼로 바꾸면 200만원 견적이 되고요. 2070 슈퍼를 2080 Ti로 바꾸면 250만원대 견적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 견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옆에 아이들하고 프레임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CPU가 여유가 생기면서 작업과 게임을 같이 하실 분들한테 강추하는 견적이 된다고 총평가를 해드리고요. 당연히 옆에하고 게임 돌리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총평가에 게임은 어떻게 돌아간다 정도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렌더링, 인코딩 작업할 때 좀 더 원활하다 정도로 설명하고 170만원대 AMD 견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코딩 렌더링용으로 요거 사신 분들은 웬만한 쿨러를 요 작업 방송용 적어놨던 L240V2로 넣으세요. 요 위에 옵티마 10X 말고요. 자 그럼 170만원대 AMD로 넘어가고 170만원대 인텔로 가도록 하죠. 순수 게이밍용도 쓰실 거면은 저 170만원대 AMD보다는 170만원대 인텔이 나아요. QHD 75 100프레임 순수 게이밍이라고 적어뒀는데 사실 요 놈으로 가면은 아까 3600보다는 한 5% 정도 프레임이 잘 나와요. 10%까지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3600보다 동일 세팅 대비 5% 정도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최소도 그렇고 평균도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게임만 하신다는 분들한테 괜찮은 견적이죠. 돈을 30만 더 투자할 값이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9700KF가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이전 11월 견적에서는 제가 9700F를 넣었는데요. 지금 9700F를 쓰든 아니 9700F 벌크 쓰든 9700K를 쓰든 다 따져봤을 때 그냥 9700KF가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i7 9000 시리즈 기준으로 보시다시피 8000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요. 근데 저놈은 이제 전력장 해제를 하거나 오버를 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쿨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순행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 따지면 L240V2 가시거나 진짜 각 잡고 오버를 하실 거면 CLC280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Z30 UD 드롭앤 에디션을 기본 베이스 삼았지만 이거 강추하는 보드는 아니에요. 얘는 이제 싼 맛에 램오버만 하고 쓰겠다 하신 분들 3200까지 국민오버만 하고 쓰겠다 하신 분들한테 추천하고요. 여러분이 조금 각 잡고 오버하실 거면은 팬텀 ITX 쓰시거나 아니면은 Z30A 인텍앤 컴퍼니 요새 이거 가격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원래 한 28만원 가까이였는데 지금 25만 7천원에 팔고 있거든요. 요 아수스 프라임 제품 쓰시면은 CPU 오버, 국민 오버, 램 오버, 3400 국민 오버보다 조금 더 높게 되니까 요걸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8기가 2개 여전히 똑같이 넣었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2070 슈퍼를 기본 베이스 삼았고 여러분이 200만원대 견적을 생각한다면 2080 슈퍼로 가면 되고요. 그리고 250만원대 인텔 견적을 생각하신다면 2080 Ti로 가면 되겠죠. 추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리드텍 윈페스트를 안 넣고 블랙몬스터를 넣었는데요. 뭐 요 앞에 견적에서도 블랙몬스터 써도 됩니다. 다만 블랙몬스터 사실 때 V2 적혀있는 거 사지 마세요. 단가 절감형입니다. 그건 꼭 피해주시길 바라요. 요 삼성전자 970 에버 플러스를 넣었는데 앞에랑 똑같죠? 뭐 이거 더 추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도 앞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파워가 골드급인데 2070 슈퍼랑 이제 i7급 그 CPU랑 합쳤으면은 얘네들 기본적으로 전력 소모가 4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드를 넣은 거예요. 골드 제품 사용하시면 스탠다드급과 비교했을 경우 약 8에서 10% 가까이 전력 변환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전기세가 아껴지는 거예요. 이 전기세가 한 4년치 모이면은 사실 파워 차액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AS도 좀더 길고, 파워 품질도 좋고, 소음도 좀더 조용한 시소닉, 포커스, 골드로 가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기 때문에 넣었고요. 예산이 빡빡하신 분들은 여전히 마이크로닉스 크래시2 700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순행을 달고 혹시 튜닝 메모를 꼭 쓰시겠다면 S830으로 가시고요. 뭐, 케이스에 좀더 투자해서 소음을 잡겠다 그러면 H500을 보는 것도 괜찮고요. 소음에 민감하지 않으시다면 미파리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예산을 좀 아끼시겠다면 이거 L560 가셔도 괜찮습니다. 얘도 좀 시끄러운 특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케이스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고르셔도 됩니다. 튜닝 메모리 안 쓰시면은 여기 있는 애들 다 간섭 없고요. 튜닝 메모리 쓰실 때는 S830 요걸 가시거나 아니면 요 미파리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총 합계 금액은 176만 원 정도로 다소 AMD 견적보다는 높아졌습니다. 보드 때문에. 하지만 램오버와 CPU 오버를 하신다면 AMD 대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 정도 평균 프레임이 상승하니까 게임 용도로는 좀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견적입니다. 근데 이제 가성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인텔이 뭔 생각으로 9세대 가격 올린지 잘 모르겠어요. 여튼 17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대 인텔 견적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280만 원, 310만 원대 인텔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얘가 거의 최고예요. 요 위로 갈 필요도 없어요. 돈 투자만한 값어치가 없습니다. 진짜 최상의 게이밍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QHD 120 상업 정도, UHD 60 중상업으로 즐길 수 있고요. 순수 게이밍 유저를 위한 거고, 이거는 이제 외형적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감이 있는 견적이라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CPU는 똑같이 9700K 플러스입니다. 벌크가 더 싸지 않습니다. 벌크 가격 표기해 놨지만 이거 사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정품이 더 싸요. 좀 이상한 그 사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700KF 쓰시고 L240 V2 넣으시고 Z390A 넣으시고 여기서는 이제 듀러블 에디션 쓰라는 얘기 안할 거예요. 왜? 좀더각 잡고 오버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진짜 게임을 제대로 하실 거면 혹은 타이치 가셔서 뭐 C14에 3200 메모리 넣고 램오버 4000 하는 것도 괜찮아요. 배그 같은 경우는 진짜 프레임 빵빵이 잘 나와요. 그렇게 하시면 다른 게임도 프레임이 1, 2%는 더잘 나올 테니까 그런 식으로 램오버도 좀각 잡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기 위해서 보드의 그 평균적인 품질이 좀더 높은 제품들로 골라놨어요. 펜타마이틱스도 그렇고 타이치도 그렇고 이제 Z390A도 그렇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팅그르 티포스 CL16에 제가 3200짜리 넣었는데 얘는 그냥 이쁘고 싸서 넣은 거지 이게 삼성 메모리보다 좋나요? 물어보시면 그렇진 않다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 메모리가 오히려 오버가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오버하기 귀찮아서 XMP 집어넣고 쓰실 분들 혹은 외형적으로 이쁘게 꾸미실 분들을 위해서 이 메모리 선택해뒀어요. 보시다시피 삼성 메모리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13,000 정도니까 13,000원에 그냥 램 방열판 구매하셨다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11월 견적에서는 제가 그 아까 윈페스트 허리케인을 집어넣었는데 허리케인 2080 Ti가 품절입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컬러풀 아이게임 2080 Ti 어드밴스를 넣었어요. 이 제품도 3편 제품으로 쿨링이 그리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제품 성능도 평탄은 치는 제품이에요. 싼거 치고는. 이거 가셔도 괜찮고, 그래도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단가 절감하지 말고 좀 좋은 제품 쓰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한테는 에브가 2080 Ti FTW3 울트라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좀 커요. 한 30만 차이 납니다. SSD는 뭐 옆에 거랑 똑같으니까 추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소니 뭐 골드 쓰라고 한거 옆에랑 똑같으니까 추가로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영상,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조금 바꿔서 170만 원대 인텔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H500 RGB를 넣었는데, 이 제품이 저는 정말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전면 팬이 이제 풍량이 한 개당 90CFM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케이스 팬 얼마입니까? 30대에서 40대 사이입니다. 걔들이 한두배 정도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저게 팬 속이 조절이 돼요. PWM은 아닌데, 그래도 DC로 조절이 되니까 메인보드에 꽂아서 3핀입니다. 그래서, 저소음으로 쓸 수도 있고, 고성능으로 쓸수 있는 케이스예요. 근데다 마감도 13만원짜리답게 확실히 좋은 편이고요. 단점은 이제 상단에 순행쿨러 달 경우 튜닝 메모리 제약이 있다.
내가 선택해준 팅그릿 티포스 델타는 제약이 없는데 좀 높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G스킬 뭐 네오 같은 거 이런 애들은 간섭이 있다는 거 정도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L240 V2라고 했는 거랑 그리고 이 케이스 H500이랑 조합을 하면은 모든 팬, 후면 팬 하나 빼고 전면 팬 그리고 상단에 라디에이터 팬까지 메인보드랑 전부 다 연동이 돼요. 그래서 색깔은 똑같이 맞춰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상당히 만족감도 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총 견적 평가를 해드릴게요. 9900을 써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2080Ti 썼기 때문에 이거보다 돈더 투자하더라도 다른 게이밍 머신 어떤 거랑 비교해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쉽게 말해 최상위 제품이라 보셔도 돼요. 그런 것 치곤 또 이제 가성비도 어느 정도 잡은 견적이고요. 그래서 4K 게임 용도로도 약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4K는 아직 그 정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옵션 타입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QHD로 144 즐기겠다면 이것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아,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견적으로 가시면은 이제 더 이상 위의 급을 보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베스트 게이밍 머신이라 생각합니다. RGB 용도 다 돼서 이쁘기도 하고요. 280만원으로 컬러풀 제품 쓰거나 아니면 310만원으로 FTW3 쓰시고 이견적 게이밍용으로 사는 거 완전 강추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360만원, 200만원대 AMD입니다. 360만원 뭐냐면은 여러분이 게임도 하고 작업을 할때 360만원대. 순수하게 작업을 하실 분은 200만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CPU 같은 경우에는 3900을 넣는 거 기준으로 적어뒀고요. 만약에 3900X 쓴다면 메인보드 여기 적혀있는 그대로 쓰시고 3900X 써도 됩니다. 제가 그거 일부러 충분히 커버 칠수 있는 보드들로 골라놨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400이나 240만원대가 되는 겁니다. 관련있는 건 분명히 제가 순수 작업 용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고 설명하도록 하죠. 3900 12코어 24스레드, 3950 16코어 32스레드. 렌더링 인코딩에서는 이것보다 좋은 데스크탑 CPU는 없습니다.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합니다. 분명히 영상 편집 같은 거 해보거나 아니면 음악 편집 같은 거 했을 때 결과물이 월등히 빠르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게임 방송할 때도 괜찮아요. 뭐 플랫폼 한개 정도 성추해 줄때이 CPU로 그 인코더를 해도 충분히 다른 게임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다용도로 쓸만한 좋은 CPU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수 게임 용도로 이거 사신다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옆에 있는 9700K 1판트도 지거든요. 40만짜리 CPU한테도 살짝 프레임이 덜 나오는 게이두 CPU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임과 작업을 같이 하거나 순수 작업을 하신 분들한테 강추드리는 견적이고요. 얘네들 성능이 좋은 만큼 발열이 좀 심하기 때문에 크라켄 X7을 쓰시거나 혹은 CLC280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됩니다. 두 제품 다이 정도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는 X570 어로스 프로를 강추드리고요. 조금 예산 아끼고 싶은 분들은 X570 엘리트 쓰시면 되고요. 어로스 엘리트. 그리고 나는 기가바이트 있게 싫은데 하신 분들은 이제 아수스 프라임 X570 프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램 같은 경우는 이제 16기가 두개 넣었어요. 왜? 우리 작업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8기가 두 개는 넣어두고 16기가 두 개를 쓰세요. 그리고 램 오버를 조금 원활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G스킬 트라이던트 G 네오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건 이제 생성 메모리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버가 잘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CL14짜리 쓰시면은 더더욱 좋겠지만 그 가격이 좀 비싸니까 요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에브가 2080Ti FTW3 요거는 이제 게임하고 작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순수하게 작업만 하시는 분들은 1660 슈퍼 AMP 쓰시면 될 거예요. 특히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는 요거 쓰시나 뭐 2080Ti 쓰시나 작업물 나오는 속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음악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격이 크게 나뉘는 거예요. 이 그래픽카드 가격만으로. SSD 같은 경우에는 970 EVO 플러스 여전히 똑같이 쓸 거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GM750으로 충분합니다.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750GX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AS 기간이 7년, 10년으로 약간 다르고요. 하프 모듈러와 풀 모듈러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소음 모드인 제로팬 기능을 하이브리드 제로팬으로 하죠. GX는 지원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쓰실 분들은 후자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S2 블랙
메쉬파이 제품을 넣었는데요. 요거 쓰거나 아니면 H500P를 쓰세요. 왜 그거 쓰라고 하냐면은 상단에 순행 라디오를 달았을 때 간섭이 없는 케이스들이 있다. 360도 쓸 수 있고 280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쿨러 호환성이 좋은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추드립니다. 다만 그 메쉬파이 S2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착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뭘 장착하기 어렵냐면은 보드를 프로를 썼을 때 아까 제가 X570 어로스 프로 썼을 때 그 닿아요. 방 위에 그 커버 있거든요. 아이오 쉴더 플라스틱 커버 있잖아요. 요게 위에 라디랑 닿아가지고 조금 이제 눌리는 걸 볼 수도 있어요. 360 쓰시면은 그러니까 X7 같은 거 쓰시면 라디가 360인 사이즈. 그래서 좀 찝찝하신 분들은 그냥 H500P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취향껏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조립하는 거를 본인이 안 하시고 남한테 시킨다면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뭐 그 부분 살짝 깍등지 해서. 예, 총 금액 같은 경우에는 3900 썼을 때는 360만원, 3950 썼을 때는 400만원, 2080Ti와 조합했을 때 그렇고요. 오로지 작업용을 했을 때 1660 슈퍼랑 조합한다고 쳤을 때 208만원, 이거는 3900 기준이고요. 3950은 250만원 가까이 합니다. 요 견적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2080Ti로 높은 그래픽카드잖아요. 원활한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작업용도로 써도 충분히 좋은 CPU를 받았기 때문에 작업도 원활하게 될 겁니다. 뭐 게임 방송도 잘 될 거예요. 원컴으로 방송하시겠다. 아주 넉넉할 겁니다. 왜? CPU가 넉넉해서 그쪽으로 인코더를 잡고 송출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용도 쓰기에 좀 비싸긴 하지만 적합한 제품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견적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견적을 보도록 하죠. 나는 게임밖에 안하고 격렬하게 인텔의 최상위 제품이 갖고 싶다 하신 분들을 위한 견적이고요. 9900KF와 조합을 했습니다. 9900KS는 이제 품절이라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9900K를 쓰거나 KF를 쓰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K가 딱히 수율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장 그래픽을 이 사양에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KF 쓰시면서 3만원 세이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9900KF는 3900X와 비슷할 정도의 발열을 내기 때문에 X7이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혹은 CLC280 써도 됩니다. 똑같이 옆이랑. 보드 같은 경우에 아쉽게도 갓나이크 품절, 아펙스 품절, 괜찮은 상위보드는 다 없어졌어요. 이제 남은 건 이제 중급보드나 안 괜찮은 상위보드가 남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굳이 안 괜찮은 상위보드 쓸 바에 그냥 타이츠 쓰시거나 아니면은 에즈락 이제 게이밍 X 새로 나온 보드 그거 쓰시거나 혹은 그냥 히어로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히어로 위에 왜 코드하고 응? 저 포뮬러도 있잖아요. 걔네들 전원부 히어로 똑같습니다. 그냥 쿨링 커버만 바뀌었고 몇몇 기능만 추가됐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 쓰시라 추천드리고요. 이 정도쯤 되면은 진짜 CA14짜리 트레던트 로얄 쓰던 뭐 실버 쓰던 CA14 3200짜리 비다이 메모리 사용하셔서 각 잡고 메모리 오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4000까지 오버해 쓰셔서 빵빵하게 게임 프레임 나오는 거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2080T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던 호프는 이미 품절입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 빼고 공랭 중에서 최상위 제품 2080Ti FTW3 완전 강추드립니다. 가끔 하이브리드 제품이나 아니면 일체형 순행 제품 어떻냐고 물어보신 분인데 일체형 순행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누수 보증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공랭 제품 저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SSD하고 파워는 똑같아요. 파워 이제 좀 더 비싼 걸 집어넣긴 했는데 굳이 이거 안 가도 됩니다. 여전히 GM750 쓰셔도 되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사양쯤 되면 이제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으로도 신경을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H500M을 추천드려요. 이거 5V짜리 RGB가 들어가 있는데 5V 헤드 없어도 연동이 되지만 뭐 당연히 위에급 메인보드 5V 헤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보드랑 용도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쁜 케이스입니다. 쿨링 성능도 탑3 안에 들어가요. 비싼 만큼 값어치 하는 케이스예요. 하이엔드 데스크탑 PC 있잖아요. HEDT 걔들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가장 최고 성능을 보여주는 조합이고요. 이 위에 급의 게이밍 제품은 없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가성비는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가성비를 조금이라 생각하신다면 요 280만원대 인텔 그걸로 넘어가셔도 게이밍 성능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그쪽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몇 개야 이거? 30만 원대부터 400만 원대까지 견적을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12월 견적량. 이 견적을 보면서 의문점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조금 생각이 다르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견적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마음껏 판단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운받아서 자세하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 생각이 귀찮다 그러신 분들 이거 그대로 사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견적이기 때문에 저를 믿고 사시는 것도 강추드립니다. 자, 그럼 12월 견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2020년 1월 견적으로 만나 뵙도록 합시다. 늦은 시간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뵐게요. 바이바이! 빨리 급하게 그만둬야 되겠어요. 아, 힘들다. 야, 이거 1시간 5분짜리네. 진짜 튑니다. 바이바이.